더불어민주당 동북부 국회의원 선거 후보단이 KTX 수서에서 의정부 연장 촉구 등을 담은 공동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노원을 우원식 후보와 노원병 김성환 후보 등은 지난 24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동북부 광역교통체계 구축을 위한 3대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공약 내용은 KTX 수서에서 의정부 연장과 지하철 47호선 급행화 GTX-C 노선 사업 촉구입니다. 민주당 동북부 후보단은 서울 아레나와 창동 차량기지 이전 부지에 바이오 클러스터 조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